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연식 대비 성능 상태 매우 우수한 SM5 LPG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We're heading for the East Coast tonight.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 Cause we're taking off. Back, back here. Drag you in. Back, back here. In. Drag your back, back here. In. Can't in. Back coast. Hold back there. In. Run away with me. We're on the way to New York City.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인은 유사고 차량에 속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하부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부 점검에 앞서서 시운전을 했을 당시에도 하체에서 잡소리 하나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됐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멀티링크 쪽도 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저희 바디 프레임 쪽에도 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구두상이 아닌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6mm에 육박하는 수치로 약 한 6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이먼트가 양호한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식이 쉬운 좌우측 C패널 쪽도 보시면은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누유가 전혀 없다라고 찍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세 누유조차 없는 상태로 굉장히 관리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쪽은 조수석 쪽의 등석 조인트입니다. 부트 손상 없는 상태고 각종 폴 조인트 상태들도 양호해서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려도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 쪽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네, 앞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3.69mm로 약 한 4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좌우측 보시다시피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조수석이죠.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도 주행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일 상태도 육안상으로는 오일이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제가 정확하게 진단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95%에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죠. 해당 차량 약 한 9,000km 정도 운행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 네,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어서 별도로 교환이나 보충을 할 필요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됐고요. 냉각수도 적정량이 잘 유지가 되어 있네요. 주행거리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한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을 마치고 실내로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M5 중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거리 약 22만 2천km 정도 중요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으로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차주분이 앞열 1열에는 사제품으로 열선 버튼을 장착을 해놨고요. 열선 시트가 작동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버튼 시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까지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시트가 이렇게 약간 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부분 잘 염두하셔서 여러가지 재반사항 고려하신 다음에 좋은 구매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에 시트 상태를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범퍼에 약간의 리터치된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판매되는 금액에 비해서 외관 컨디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도 크게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곳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후면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좌우측 테일램프 파손은 없지만 네, 여기 부분도 범퍼에 약간의 데미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하부 점검을 통해서 해당 차량 성능이 매우 우수했던 차량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고객님.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M5 LPG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hattan never looked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But you never know if you never go. So run away with me. Stroll the midtown streets and tell me that you don't feel giddy. Lady Liberty ain't throwing us a wink or is she?